폭염을 했다는 거야. 뭐지? 왜 폭염을 해? 뭐 자연 폭염이라고 우기더니 왜 갑자기 폭염을 하는겨? 다 크더니. 아니 어렸을 때는 안 해. 왜냐면은 아프고 일단은 돈 들어가고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아. 나 슬슬 냄새 나니까 여자친구 앞에서 부끄러워서. 작아서 그렇다고?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요즘 들어서 폭염하는 애들이 많더라. 폭염하면은 위생상 그거죠. 남자는 솔직하게 위생상 1번, 2번은 솔직하게 여자친구한테 안 쪽팔린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폭염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위생상 하고 그거 아니야? 근데 폭염에 대해서 이게 토론을 하자면 끝도 없는데 지금 요즘에 폭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다시 한동안 안 했다가. 여자 중에 깐따를 왜 죽이고 싶냐? 그냥 가만히 삼겹살 잘 처먹고 있는 놈을 왜 죽이고 지랄이여? 다 먹고 죽여라 씨부랄로마. 순나간 새끼가 그냥 먹을 땐 건드리지도 않는다는데 걔도. 아니 뜬금없이 뭔가 개연성이 없어 저 새끼는. 바로 본론이야. 바로 결론이네. 서론이 없네. 그래 다 먹고 죽여 저하리야. 러닝머신이요? 밥 먹기 전에 친구들하고 먹방하기 전에 그때예요. 그때 참 순수하신 분이야 저분이. 아 진짜 순수해. 삼겹살이요? 저 혼자 밖에 나가서 5인분 먹은 적 있어요. 그냥 그때는 5인분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술 먹었을 때라 그냥 저 혼자 분량으로 5인분 막 먹고 그랬어요. 술안주 술안주. 그 이상은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운동 2시간 한다니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운동은 2시간씩 하루에 1시간 하고 1시간 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1시간 또 하고. 밥이 이제 꾸던데요. 아. 네 우리 끄님님 들어가세요. 네. 술이 야 술이랑 고기랑 먹어진다니. 아니 저분 뭐 달나라에서 왔어? 뭐 북한에서 오셨어요? 아니 삼겹살에 소주지. 아니 뭐 신기하네 저거. 어떻게 저런 질문을 날리지? 삼겹살에 소주지. 뭔 소리 하는겨? 그지 삼겹살에 소주예요. 무슨 삼겹살에 콜라냐? 삼겹살에 소주야. 아 얘네들 진짜 다들 어린 친구들이 많나 보네. 어린 친구들은 콜라지만 성인들한테는 삼겹살이 소주지. 우리나라 그래서 가장 최고의 회식 문화가 삼겹살이잖아. 삼겹살에 사이다? 어린 친구들이구만. 아, 맛있다. 이제 삼겹살 요 정도 남았어요. 요 정도. 요거 먹으면 돼요. 아, 근데 요즘 들어서 나는 돼지 껍데기가 그렇게 맛있어. 혹시 너네 마포 갈매기 알지? 어제 깐따가 마포 갈매기에서 이제 갈매기살 먹었는데 또 돼지 껍데기가 너무 땡기는 거야. 술 먹는 어제 쉬었거든요, 방송을. 아, 대껍이 막 요즘 따라 미치게. 뭐 어디 가든지 뭐 요즘엔 돼지 껍데기는 막 다 있잖아요. 뭐 특수부위집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아 진짜 돼지 껍데기가 진짜 맛있더라고. 대컵에 소주 먹는 게 진짜 맛있어. 아니 난 깐따인데 왜 깐따지. 그치 마포 갈매기 돼지 껍데기 최고죠. 와 먹을 줄 아는구만. 계란 크러스트하고. 저분 또 팬가입 해야겠네. 기승전 팬가입. 별풍 쏘셔야죠. 이렇게 통해 있으면 또.
순하리 저번에 술먹방에서 먹었어요. 예, 저번에 술먹방에서 먹었는데, 제 입맛에는 그냥 그랬고, 요즘 허니버터칩이라고 술계에, 어제도 저도 구해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운동하고 먹으면 살 안 찌냐고요? 다음날 또 운동하니까요, 먹고.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하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운동을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대에 본인이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치. 불판에 계란이 둘러져 있고 마지막에 끌고 먹는 그 재미야. 근력 운동은 따로 안 해요. 어제 술계에 허니버터칩이라고 하더라고. 쌈 좀 싸먹을게요, 여자 중에. 고기 넣고. 여기 또 고추장도 넣고. 또 버섯도 넣고. 파절이도 넣고. 마지막으로 쌈장도 넣고. 식도염이요? 식도염 없는데. 전 술 때문에 인후두역류라고 식도염하고 비슷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아우, 아우, 씹다가. 아우, 물 마셔야겠다. 아우, 아이고, 뭐 있나. 아우, 아우, 나 기도에 막힐 뻔하네, 씹다가. 아우, 나 뒤지는 거 아니야. 아우, 아이고, 뭐 있나. 아이고, 아우, 나 뒤지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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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이고, 아우. 아, 목구멍에 그냥. 어우, 무언가가 막혀가지고. 아우, 나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먹방 하다가. 아우, 이 와중에. 아항님이 또. 아우, 아우, 또 목이 아프네, 갑자기. 아우, 아우, 이제 또 아직 안 나오나. 아우, 목이. 아유, 이제 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도 나을 줄 알고, 구급차 불렀으면 또 경찰차도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요즘 어려워서. 자, 저는 계속 먹을게. 우리 아흥님 고맙습니다. 저 마지막 이거 밥인데, 밥도 다 먹었네요, 이제는. 네. 자, 오케이. 끝. 맛있다. 다 먹었어.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들 김치를 추가한 게 잘못이었네. 이 집 옛날에 김치 진짜 조금 줬는데 김치는 여긴 뒀다 먹어야겠네. 안 건드렸는데.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오세요. 네. 119개나 쏘시고 말씀이 없으시네. 버섯하고 쌈장하고. 아, 남성분이구나. 아이고, 아우, 동생이구만. 아우구만. 아이고, 여자가 아니었구만. 아이고, 고마워요. 네, 자주 와요. 네. 아니, 오늘 따라서 동생들이 많이 쏘네요. 형님들도 있겠지만은 여기 남동생분들이 아니면 자지 팬분들이 많이 쏘네요. 네. 야, 오늘따라 남자들이 많아서 흐뭇하네. 재방송 후에 여자만 쏘는데 거의. 여기 김치하고 또 저는 먹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 쉬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회사 안 가요.
맛있다. 신나겠어요? 뭐 신나요?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아가소년 초콜릿 구매했습니다. 여기 또 버섯도 쌈 많이 먹었어. 그리고 이제는 뭐 거의 끝물인데. 낮에는 회사원이고요. 밤에는 고맙습니다. 아이 YT님이 아까 동생이라고 했는데 아 이거 크게 싸주네. 아 고맙습니다. 한잔 먹을게요. 아까 제가 걸린 게요. 저 아까 들레려 갔나봐. 한잔 먹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가 석류음료수를 따라놓고 피날레를 해야겠네.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죠. 뭐든지. 우리 아가소녀도 초콜릿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해요. 요즘에 계속 피곤한 제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긴 하는데 친구들하고 또 먹으면 재밌어. 맛있다. 김치는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괜히 추가했네. 괜히 욕심 부려서. 배달이 늦게 왔어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오늘 까까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삼겹살 배달편이었고요. 오늘은 특이하게 폭립을 또 간만에 먹어봤는데 또 깐따 방송 보시고 삼겹살의 폭립 조합 한 번쯤 여러분들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늘 녹화 종료합니다. 뿅.